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자유 러시아 군단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작전명 기항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로 작전을 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자유 러시아 군단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면서 사람의 목숨이 관료의 지갑보다 소중하지 않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였고 크렘린의 독재 정권을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발표가 난 이후 러시아 벨고로드 방향으로 자유 러시아 군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십 대의 차량과 탱크가 선두를 선 채 공격이 시작 되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사살되었고 벨고로드로 가는 방향인 러시아 영토 그레이보존이라는 마을에 자유 러시아 군단이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코즌카 마을은 자유 러시아 군단에 의해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벨고로드 방향으로 진격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보존 마을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불이 곳곳에서 발생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벨고로드 그레이보존 지역에서 확인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벨고로드 지역에서는 공격 헬기 등을 포함해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미 그레이보존을 넘어 벨고로드 호라포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식 들려면 바로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